아, 부산에 있죠. 하고 네. 들어볼게요. 1, 2, 3, 4 피는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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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원래는 충무악이었는데 그 노래를 리메이크하면서 부산항으로 바꾼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 재료를 한번 볼게요. 일단 앉으시죠. 일단 앉으시고 일단은 충무김밥답게 김이 있습니다. 김이 있고요. 그다음 요 양념장 같은데요. 이것은 양념장. 자 양념봉지. 아니 왜 왜 돼 있는 거 안 가지고 이렇게 가졌어요? 돼 있는 거는 이제 배달이라든가 바로 옆에 있을 때고 저희는 이제 올린 거니까요. 배에서 오면 물이 생겨요. 이런 재료들을 양념을 다 해서 올라오면 물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따로 재료를 와서 만들어 먹어야 돼요. 야, 진짜 올랐어요. 이거 꿀팁이네요. 그럼 맛을 넘는 녀석들입니다. 예예예. 예, 예. 어? 뭐야 뭐야 저거? 뭐야? 그 누구세요 저거? 아 정말. 야 뭐야? 야 뭐야? 아 놀린단 말이야. 밥 먹고 가. 아 쟤는 놀린단 말이야. 밥 먹고 가. 야, 아 우리 뭐 아버지 선생님 씨 이제 피오 씨가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데 나오시겠죠 피오 씨? 어, 그럼 피오. 네. 요 양념장 있는데 요게 좀 팁이에요. 이걸 꺼내서 묻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대로 봉지 안에 재료를 넣고 쉐이크 쉐이크. 아. 예. 저희가 그 이제 뽀글이 같은 거 네. 많이 끓여 먹잖아요. 아 뽀글 맛있죠. 뽀글이 네. 끓여 먹어 보시죠. 아 먹어봤죠. 어디서? PC방에. 아, 뽀글이를요? 네. 보통 이제 군대에서 많이. 그렇죠. 군대에서도 많이 먹고. 군대 어디 나오셨어요? 갔어요? 예? 다 갔어요? 예, 갔다 왔죠. 어디 갔다 어디 있어요? 공익공무. 어디 갔다 왔어요? 와, 진짜 너무하네. 어디 갔다 오셨는데요? 공익이요. 너는 어딘데? 공익이요? 자, 3-0입니다. 3-0. 아, 제대로네. 근데 이게 휴게소에서 먹는 충무김밥하고 완전 다릅니다. 저는 휴게소에서 먹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왜 먹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네. 근데 이건 달라요. 재료 자체가 막 화려하게 들어가지 않잖아요. 재료, 아 이게 김에다 밥 싸가지고 그냥 반찬에다 먹는 거 그걸 뭘 돈을 9,000원씩 먹고 만 원씩 내고 먹나? 뭐 이런 하시면 있는데 아 글쎄요. 저는 사실 와서 드시면은 이게 미치도록 이해 안 될 정도로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이 부산 해운대에 있는 제이김밥인데요. 충무김밥의 원조에게 비법을 직접 전수를 받았대요. 원조한테? 원조한테. 진짜 이거 되게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야 별점이 저는 너무 높아요. 4.47. 엄청 높은 거야. 이거는 엄청 높은 거야. 4.47이면 뭐 기가 막힌 거죠. 진짜. 네. 야, 잘 비볐습니다. 나 이 석박지. 야, 석박지 진짜 미치겠다. 아, 이거 라면 하나 끓여야 되는 분이. 아, 이건 원래 사실 충무김밥은 라면하고 먹어야지 제대로. 아, 진짜 맛있지. 김밥이 보시면 알겠지만 말려 나오잖아요. 네.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한 분 정도 더 해볼까요? 아, 우리 김병우 씨가 그럼 좀. 나 이거 잘못하는데? 밥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조금 할까요? 아, 많이 해야죠. 제가 있는데요. 이거 살짝 좀 묻히겠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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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렇게 김 놔두고 여기다 밥 넣으면 되나? 좀 펴서 이렇게. 김밥을 만들고 여기서 추르륵 추르륵 말면 끝입니다. 쭉 좀 싹 발라서 마무리 쳐주면 됩니다. 끝. 말면 끝입니다. 쭉 쭉. 이렇게? 이거 됐나? 됐네. 쭉 말고. 야, 종민이 형 진짜 똥손이구나. 자, 쭉 쭉 쭉 쭉. 아니, 이걸 지금 싹, 이걸 싹. 아니 이걸 싸냐? 아니 이걸 어떻게? 아니 이게 뭐예요? 저기 나오세요. 그만하세요. 이제 더 이상 못 참아요. 이게 좀 보는 맛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또 요리 프로예요. 그러니까 나가. 아 대박입니다. 이게 사실 그 본인의 밥을 가져갔어요 일단. 아 내가 한 뭐 예. 제가 한 건데요. 더운 고춧가루의 그 매콤한 향이 살아있고 참기름이나 이런 거를 안 써가지고 아주 날카로운 그 본연의 맛이 튀어나오잖아요. 맞아. 매콤한, 밥이랑 날카롭단 말이 딱 어울려. 맞아, 맞아. 그렇죠. 이게
양념 똑같고 이제 재료만 바뀌었거든요. 예. 기가 막히다. 입에 넣는데 밥 먹고 싶잖아. 아, 맞아. 그냥, 그죠? 아, 밥이 땡겨, 막 땡기잖아. 일단은 어묵. 싸서 먹는 거야, 이렇게? 싸서 먹 올려서 먹, 보통 올려서 먹고 따로 먹기도 하는데, 올려서. 일단 먹고. 어묵하고 같이 함께 먹고. 아. 와. 맛있다. 진짜 이게. 한번 따먹어. 완전 달라요. 이 어묵 맛이 완전 달라졌어. 아, 진짜 맛있다. 야, 밥하고 아예 그냥 궁합이 너무 잘 맞는다. 양념하고 이게. 중국김밥 맛집이래. 와. 김이. 와, 여기 소파 잘한다. 달아, 달큰하다고 해야 되나? 축에서 파는 그런 충무김밥은 차원이 다르네. 차원이 다르네, 완전 다르네. 아, 진짜. 야. 말도 안 돼. 아, 씨. 너무 맛있는데? 아, 이제 뿌듯하네, 해준 거 같고. 김밥을 너무 못 쌌다. 이런 걸 낫다니까. 맛있다. 참, 진짜. 김밥이 왜 있을까? 와, 양념하고, 아니, 젓갈이 들어가서 이게, 아, 젓갈이 원래 밥만 먹어도 몇 그릇 먹잖아. 아, 맞아요. 아니, 그러면 그, 가서 먹는 거랑 맛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아, 그래요? 어쨌든 이제, 부산의 제이김밥, 제이김밥집의 충무김밥을 한번 저희가 택배로 먹어봤습니다. 직접 싸서 먹으니까 또, 아, 또 두 배가 된다. 라는 네. 생각도 들고. 자, 이제 그, 우리 정민 씨의 선을 네. 넘는 녀석들의 별점과 리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나는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왜 이렇게 맛있지? 오랜만에 먹어서 그럴 거야. 자, 지금 여기가 별점이 4.47이거든요. 4.47 별점인데 네. 우리 김종민 씨의 개인적인 입맛이죠, 이것은. 자, 별점 5, 5개 만점에 몇 개? 4점? 4점? 8? 8? 5? 1점 드리겠습니다. 4.81. 오. 야, 이거 굉장히 높은 점수인데요. 그 전에 그 2주 동안 나왔던 김종민 씨와는 다른 행보입니다. 예, 예. 가장 최고점이 나왔군요. 네, 예, 맞습니다. 이유가 뭐죠? 다른 거는 단독으로 맛있었어요. 예, 예. 먹었던 것들. 근데 얘는 전체가 뭉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마치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마치 그 2002년 한국 월드컵을 생각하면 네. 우리 한국 팀이 개개인 선수 능력으로 봤을 때는 사실 언론에서 해외 언론도 그래서 무시했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들이 똘똘 뭉쳐서 팀워크 완성되니까 굉장한 활약을 자랑하고 4강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건가요? 와, 역시 잘했어. 맞습니다. 개개인 능력보다는 뭉치니까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낸다. 아, 정말. 저희도 이렇게 뭉치니까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내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런, 네, 그런 거죠. 네. 알콩달콩 김밥도 만들어 보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단골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다음 주에 더욱더 맛있게 차려볼게요. 해브 라이센스! 처음 봤는데 잘하네.